바람난 남편입니다. 아~ 예. 여기 남자 배역이 하나 필요한데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오신 네. 네. 이기찬 씨 초대합니다. 헐리우드 아~ 안녕하세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애디 키우랴 살림하랴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요 아주 큰 짐 하나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떼레레레 떼레레레 여보 어디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영어로. Why are you calling so much? I'm here in front of 목보씨. 끊어는. See you later. 전국 방방곡곡 싸돌아 다니는 남편은요 바다낚시 강입니다. 바다낚시. 게다가 어찌나 뻔뻔한지요. 우리 남편은요. 이거 낚싯대가 망가졌는데 AS 좀 맡기고. 조심히 들고 와서 택배로 잘 붙여. 아니 저한테 온갖 잡일까지 시켜대는데 야. 문제는요 제 뱃속에 지금 넷째가 있어요. 넷째? 아, 이 사람 대박이다. 야. 와. 아니 여보. 저기 잠깐만요. 지금 중간까지는 그냥 뭐 남편 역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좀 못됐거든요. 지금 넷째가 있는데도 넷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훨씬 더 나쁘게 못되게. 나쁘게? 아. 여보, 이제 육아용품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맞다. 저 이번에 낚싯대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어? 낚싯대랑 미리랑 또 뭐 사야 돼? 진짜 나빠 보였어요. 여보, 이번엔 정기검진 날인데. 아주... 난 못 가! 그렇지! 피곤하다고! 아니 낚시 갈 때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곧 태어날 애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넷째 태어나도 이 지경이면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안녕하세요에서 남편 정신 확 하고 찾을 수 있게 좀 응?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이기찬 씨 연기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활동. 난 못 간다고! 내가 병원에 가야 이래 지금 낚시를 하러 가야지. 제자리로 가요. 네. 자,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이기찬 씨 계속. 안녕하세요. 아유, 괜찮겠어요? 아니, 솔직히 좀 힘들어요. 지금? 네, 골반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원래부터 아기 가지고 나서부터 좀 골반 쪽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속상했으면 저희들한테 고민 사연을 보냈어요. 집에서 쉬기도 힘든데.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아유, 풀어야지. 아, 애를 지금 넷째를 임신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지금 고민해서 그 사연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지속된 지가? 지금 8년이요. 아니, 우생활이 그대로? 네. 낚시 다니고 계속 집안일 안 돼? 네. 결혼 초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초 때 출전하고 시동생이랑 낚시를 갔다 온다고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낚시 맞았구나, 그때. 아, 시동생 골드백이 시켰네요? 네. 같이 나오지 그랬어요. 아니, 낚시를 얼마나 하시길래 이 정도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냥 미쳤다. 하고 와닿네요. 매일매일 가는 거네 거의. 네, 쉴 때마다 가고요. 쉴 때마다요? 네. 평일에 가진 않죠, 그래도. 평일도 가요. 주말에도 가고. 뭐 집에 언제 계세요? 거의 쉬는 날은 없어요. 헐. 바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기본이고 태안, 목포.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리고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예? 잠깐 갔다 올게 이랬던 게 6일이에요. 예? 잠깐 갔다 올게. 아니, 좀 개인한데. 해외 원정 뭐 이런 거 가시나요? 아니요, 그때 해남까지 갔었어요. 해남, 땅끝마을에? 그때도 이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예? 왜요? 왜요? 자기네 놀러 갔던 건데 뭐가 되니? 아, 뻔뻔하구나. 미안해도 아니고? 네, 미안해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도 못 들었어요. 그 말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를 내요. 그 정도 빠지셨으면 네. 몇 년째 네, 집에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지금 낚시 8년 동안 가면서 한 게 몇 천만 원 정도. 왜 그러냐면은 집에 낚싯대 베란다 쪽에 6대가 있고요. 네. 와. 그리고 일도 8대가 있고 그리고 시댁에 또 3대가 있고 배 타러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고 그쵸. 그 갔다 오는 기름값도 들기 때문에 이 3집은 그냥 기본으로 깨져요. 한번 가는데. 기본 2, 3집. 네,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기용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저희 신랑이 거기서 옆에서
나 낚싯대 하나만 더 사고 리만 하나만 더 사면 되겠다. 아, 얘기 듣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집중하고. 아니, 여기 나올 정도면 남편한테 몇 번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알았어. 그냥 알았어만 하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안녕하세요 나가자고 했어요. 네. 사연을 내보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결판이죠.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결판이 아, 근데 안녕하세요를 진짜 제가 보는 예전 일반인들부터 쫙 봤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 나 같으면 저걸 부끄러워서 못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가?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잘못한 이제 알겠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본인은 너무 당당한 거야. 본인 알게 해주자.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사실 우리가 진짜 정말 아내 말대로가 사실이라면 남편은 정말 여기서 박살나거든요. 불가능해요. 새로운 입장이 나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편을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 박수는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저희가 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남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 이는 게 막 고민거리가 되나 싶었고. 그렇지. 집사람이랑 나이 차이도 있고 네. 1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려서 이해를 못 해주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노력은 했어요. 많이 낚시를 전에는 일주일에 한 4, 5번 정도 갔거든요. 이제 넷째 들어서면서 노력을 네.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그 안 가는 시간에는 육아를 좀 해요? 저 나름대로 집에 있으면은 저녁마다 애들 시키고 제가 몇 년 동안 시켰거든요. 셋을 다. 지금까지? 예. 요 근래들하고 좀 허리가 아파갖고 예. 제가 한 3개월 동안 못 시켰어요. 3-4개월을 잘해준 거 기억을 못 해주고 좀 아쉬웠던 거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네요. 아. 지금 저희가 꺼냈던 칼이 되게 무뎌졌어요. 아니, 저녁마다 애를 시켰다는데? 애를 시켰다라는 얘기 3명 다 시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반이 진짜 너무 아파요. 제대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네. 걷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저는 저희 신랑한테 시킬 수밖에 없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시킨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생색을 했다. 네. 원래부터 계속 시켰던 것처럼. 네. 애기용 뭐 사 뭐 살까 고민할 때 AS 부탁을 네. 그 사실인가요? 네. 예, 사실입니다. 그게 일정 회사에서만 딱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 줘야 돼요.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집사람이 되게 꼼꼼하게 잘해 줘요. 아니, 애기용품 산다는 얘기는 귀로 흘려 듣고. 애기용품이요? 예.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억이 들었죠. 안 나죠. 무조건 들었죠. 그러면 그 낚싯대를 어디 가서 집에 와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낚싯대나 리를 들고 가요. 어디로 우체국으로. 가요? 우체국까지? 아, 그래서 택배를 싸는 거구나. 네. 애들 셋 때리고. 애 셋 때리고. 아이고. 애들 셋 때리고. 애 셋 때리고. 아이고. 셋을 어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명은 혼자 걸어가고. 한 명은 혼자 걸어가고. 혼자 걸어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야, 그럼 찾기를 하지 마! 네, 맞아요. 이러고. 빨간불에 번개가려고 빨간불에 하면서 네, 낚싯대는 입으로 넣어요? 아니요, 그냥 한 손으로 잡고 아니면 낚시 가방이 있으니까 어깨 네. 메고 어깨 메고 두에 잡고 한 네. 명은 소리 질러가면서 네. 네. 그러고 가요. 또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출장 가면 항상 전화 와요. 뭐라고요? 유정아, 응? 나 낚싯대 좀 보내줘. 아, 출장 낚시 가방 그 출장은 일 출장이구나. 네, 그거를 이제 무겁다 보니까 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삐졌어요. 삐져서 화내고 그럼 전화도 또 끊어버려요. 그리고 뭐 한동안 여러 가지 다 갖췄네.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서 보면 대여 낚시도 있잖아요. 그 굳이 애 셋을 데리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보내야 됩니까? 빌려서 할 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게이머들 중에서도요.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 그래 그래. 자기 장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PC방 가서도 자기 키보드랑 마우스 자기 장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볼 때는 약간 자기 장비 아니시면 안 할 레벨인 거예요.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보수 정도 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렇죠. 한 달에 그러면은 대충 비용이 말씀해보세요. 본인. 50에서 한 60 정도. 아니, 지금 기준을 한 번 다니는 데도 50이니까 다섯 번 정도 되면 250? 한 달이면 그렇게 그죠? 되네요. 대충 내 네. 계산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돈 관리를 부인께서 제가 다. 안 해요. 안 해요? 저희 신랑이. 근데 모르세요? 언제부터요?
저희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 생활비를 타서 썼어요. 근데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도 눈치를 줬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핀을 한두 개를 사줬어요. 애들 이제 다 해서. 근데 그 핀이 많이 비싸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달랑 2, 3천원씩이었어요. 아, 한 개. 어, 어, 서운한가 보다 또. 아, 또 2, 3천원짜리. 몰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만들어주면 되지 왜 샀냐고. 아유. 핀을 만들어주라고? 핀을 만들어주... 낚싯대를 만들어서 하고 댕기지 왜 사? 나쁜 짓을 갖고 좀 사고 댕기면 되지. 근데다가요, 진짜 그 형이랑 똑같죠 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한 번도 했던 게 없어요 지금. 네? 아, 연애할 때 연애할 때도 없었어요. 미역국 끓여준 게 다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멋있었어 저 남자가. 코 꼈나 봐요. 아, 나. 임신 때. 임신 때도요 졸라 대야지 많이 사줬고요. 아이고. 그리고 옷도 지금이 배가 많이 불렀어요. 신랑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저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티를 사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신발, 옷, 슬리퍼 다 메이커예요. 어머. 없는 게 없어요. 옷도 거의 다 명품 옷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돈을 쓰면서도 저희 신랑한테 항상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제일 치사한 건데 그게.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이거 얼마야. 오빠 나 이거 뭐 샀으니까 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뭐라 해요. 아니 이거 좀 물어봅시다. 이, 본인은 다, 좋은 거 아. 메이커 다 사서 쓰시는데 왜 아내분이랑 그거는 몇천 원 쓰는데도 막 뭐라 그래요? 집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집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재주는 본인이 제일 좋으세요? 손재주는 본인이 제일 좋으세요? 진짜 너무 이게 남편 지금 이 상태로 누르시죠 하면 200표 물표 나올 것 같거든요. 기회 드릴게요. 그냥 얘기해봐 진짜. 연애할 때도 생일 선물 하나 없어. 뭐 생일 때도 아무것도 없어. 이건 왜예요? 미역국 끓여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 미역국 그래도 네. 예 아니 미역국은 엄마도 끓여줘요. 엄마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일 때 네가 원한 거 해준다고. 네. 사람 대놓고 말하라고 필요 없다고 나는 미역국 하나면 된다고. 아 그 말을 좋아요 남편이 지금 자 남편은 아내 말을 상당히 잘 듣는 남편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야, 자 그러면 임신했을 때는 임신복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번에 사라고 돈 줘갖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원이랬다며요? 이번에만 산 거예요. 이번에 사? 이번에만. 이번에만 큰애 네. 때는? 첫애 때는? 큰애 때는 저희 엄마가 두 벌 사줬어요. 아이고. 둘째 때는 그거 갖다 물려입었고요. 아. 셋째 때도 그거 갖다 물려입었고요. 네. 그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신랑한테 얘기해서 그래갖고 돈을 준 게 5,000원, 10,000원이에요. 아. 지하상가 가서 그것도. 아, 어떻게 5,000원짜리 임상복이 있긴 있어요? 네, 펑퍼지만 그냥 박스 티어. 야! 그때도 애들 민경아, 네가 커서 이게 임상복차의 진입이야. 저 이거 오늘 하는 게 차이잖아. 내가 이거 억지로. 왜 이래요, 지금 이거. 진짜. 남편 그냥 솔직하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오늘 기죠? 지금 아내의 답답함이 그거예요. 좋아 나한테도 그러면 자기한테도 아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하고 섭섭하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그렇지. 아내의 항변은 그거잖아요. 저는 자주 사는 편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사나 두 번 사나 그 정도밖에 안 사요. 예. 대신 살 때 좀 이제 사더라도 이왕 살 거 비싸더라도 메이커 살라고 그런 거고요. 그 메이커 실을 거는 얼마였어요? 운동화요? 한 네. 15만 원? 13만 원? 15만 원. 네. 우리들이 또 메이커 뭐 사면 요즘 얼마예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에서 15만 원. 보통 첫 아이 출산할 때는 그래도 남편분이 많이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치, 같이 옆에 있어주고. 첫째 가지셨을 때는 어땠어요? 초기 때 이제 홍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홍어가? 아, 그래갖고 홍어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만 했어요. 그래갖고 두 달을 졸랐어요. 오빠 나 홍어 먹고 싶어. 홍어 사줘. 제발 좀 사줘. 친구 와서 그때 술 저희 신랑이랑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홍어 먹는 게 다고요. 오리고기를 제가 사달라고 했었어요. 저번부터. 그것도 두 달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안 사줬어요. 그래갖고 아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유정아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진짜 몇 마리를 배터지게 먹었어요. 몇 마리를? 언니가 사줘서? 네.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무슨 심보예요 그게? 아니 도넛지, 도넛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해 안 가요. 당연히 안 되지.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뭐 먹고 싶다고 계속 그것도 애도 아니고 아내인데 그 집에 왔는데 시간이 도착을 하니까 11시인가 되더라고요. 근처에 홍어집이 있었고 갔는데 그날 문이 닫았어요. 아니 요즘 배달업체 얼마나 좋은데요, 배달업체. 예. 아, 그 집 거밖에 안 먹어요, 저희 집안이. 예? 아, 집안이. 삼합이 있는데 다른 집 거 먹으면 맛이 없고 그 집 게 맛있어요. 딴 거는 안 드세요? 그 집 거만 드세요? 저는 그때는 그 집 거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홍어 자체가 먹었어요. 그래.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남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거의 속 터져 죽는 그죠? 네. 죽겠어요, 그죠? 남편이 스타일이야. 이렇게 조금 뭐 다 가진 이유를 다 대서 계속 듣다 보면은 됐어 알아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때요? 포기하게끔 여기서 막 뭐가 그러니까 응어리가 빵 막혀 있어. 그, 잠깐 얘기해 봤는데 지금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나 뭐 뻐쭉한 거 긴 거 있으면 여자 그런 긴 거 있으면 그게 낫지 않냐? 플라스틱 얇여가지고 두 달 전에요. 말다툼을 하다 이제 배가 뭉쳐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갖고 결국엔 구급차를 전화해서 불렀어요 제가. 아이고. 그때 와서 링겔 맞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쌤통이다. 쌤통이다. 나한테 말 대꾸 하니까 왜 쌤통이야? 싸웠어. 나한테 말 대꾸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야, 진짜 내가 작년에 본 사람 중에서 최악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연애 흥분 안 해. 야, 아니 진짜 장난이 좀 짓궂은 것도 있고.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안 돼. 당면이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아니, 아니면은 발음 좀 너무 더워서 찜통인데 이런 말을 통통인데 몰라서 찜통인데 이건데. 그거였겠지, 그거였겠지. 들어볼게요. 말투는 어떤 말투였어요? 한번. 쌤통이다. 한번 해보세요. 들으시다고요? 쌤통이다. 한번 해보세요. 들으시다고요? 저말투저말투저말투 지금 저 말투잖아. 차라리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걱정하면서 막 약간 눈물 그런 거를 그러면서 쌤통이다. 그래, 이거였어, 몰라. 이거라면 그냥 장난치고 그랬는 것보다 는데 쌤통이다. 아이고야. 쌤통이다 말한 거는 잘못 말했다면 잘못 말한 건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걱정되니까 부연 쫓아간 거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이렇게 네. 짓궂게 얘기한 거다 이거죠. 뭐 100% 진심으로 쌤통이다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유. 아, 이제 본인도 느끼셨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사람이 안 될 뻔 하셨어요. 네. 지금 네. 아까 쭉 자기 도서를 갔다 왔던 분위기 보니까 약간 아내분은 정말 가장 화났을 때는 언제였어요? 셋째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에 있는데 어떡해라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왜? 양수 터져갖고 지금 링겔 맞고 있어. 알았어. 또 끊고 안 와요. 에이, 쉬는 날에도? 네, 진짜로? 집에 가서 보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아... 근데 괜찮냐 소리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어. 이 정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했대요. 네. 야, 근데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 딱 아빠니까 애 데리고 운전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나 오늘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돈 줘 아니면 뭐 해줘 해라고 돈 주거나 하거든요. 아, 휴일날 집에 있을 때 아예 아플 때 병원을 왜 같이 안 가시냐고. 평일날 안 가고 저 쉴 때만 가니까. 아 제발. 네. 잠깐만요. 제발 그 차라리 흥분해서 뭐 약간 당황해서 핑계를 대야지. 제발 그렇게 중저음 차분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이제 고객 상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금 이런 아빠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어떤 다른 다양한 취미생활에 빠진 분.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제가 술을 뭐 먹습니까? 뭐 담배를 핍니까? 도박을 합니까? 아버님은 낚시 외에는 없는 거죠? 술도 좋아요. 아, 술도 좋아요. 그럼 술은 뭐 가끔 조금씩? 아니요. 이번 달에는 보름 정도 술 마셨고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확 달라지거나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주사가 있어요? 난폭해지나요? 네. 어떻게? 난폭해지는 건 물론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 무서워해요. 왜요? 분당 갔다가 친구들 이제 술 먹고 왔는데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위치 추적해달라고. 근데 고속도로 한 번만 잔 적 없어요.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잔 적도 있고. 아니, 도로 안에요? 도로 세워가지고. 셋째 임신 때도요, 뱃속에 있는데 술을 집에서 마셨어요, 시댁에서. 근데 거기서 마셨는데 이제 실수로 신랑이 자다가 배를 걷어 찼어요. 아, 아내분 배를? 네, 그때가 7개월, 8개월 때거든요. 완전히 안살기 때잖아요. 네, 근데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막 알았어 이러고 화장실에서 자요. 아이고. 그래갖고 저 혼자 배 부둥켜 안고 병원에 갔어요. 집에 왔어요 다시, 링겔 맞고. 근데 저희 신랑한테 새벽에 출근할 때 얘기했어요. 오빠가 배 걷어 차갖고 나 아파서 병원 갔다는데 아냐고. 나 기억 안 나. 남편은? 네, 모른대요. 아, 그래도 안 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사과는 해줘. 너무 미안. 안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미안해. 이게 기본 아닌가? 기본이죠. 진짜? 나도 신동엽 씨랑 회식하고 누나가 다 먹었어? 내가 안 먹어도 그냥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잘하세요. 만취가 있는 경우 우리도 흥취가 있잖아요. 흥취. 음식이 막 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데 누가 뭐라고 일단 미안하다고 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미안해 소리를. 저게 내가 보기엔 남편이 뭐 누구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탔대잖아.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술이 취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지금.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남편이 너무 낚시광이라서 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사연이 정말 생각해보면 감자줄기 하나 뽑았는데 정말 우리 그냥 낚시 안 한 줄 알았어. 마그마까지 묻어서 나와. 우리가 고민을 낚였다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원래 평소에 이 정도 클래스의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가요? 아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다음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았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텐데. 자, 딸들이 왔습니다. 네? 예, 애들 얘기 들으면 어떤 아빠인지 어떤 엄마인지. 네, 자 우리 딸들. 예, 우리 큰 딸. 이름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예쁘다. 그거 첫째. 진짜 귀여워. 세상에. 아빠 옆 까만 머리. 까만 머리. 자 이름 뭐예요? 안녕하세요, 8살. 장한별이에요. 아, 은별이 안녕. 자, 은별이 부끄럽대. 그러면 부끄럽대. 우리 막둥이가? 태별이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에요. 아빠가 낚시 자주 하세요? 네. 오. 얼마나 자주 가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별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주 싸워요. 아, 자주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아유. 누가 먼저 소리 질러요?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래요. 빨리 안 하냐고 뭐 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어떤 기분이에요? 나쁜 기분. 엄마 아빠 싸울 때 동생들하고 우리 한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있대. 놀래서 있다고. 깜짝 놀래요? 무섭죠. 한별이가 학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우울증이 좀 심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별이가요? 네. 아, 애기가요? 심리 검사 했을 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결과 들으러 갔을 때도 저희 신랑이 쉬는 날이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같이 안 갔어요. 자기 볼일 본다고 전화로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나왔어요. 우울증이 나왔으니까 치료를 받는 놀이치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 비용이 얼마냐고. 아 돈부터 물어봐. 자기는 낚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써면서 한 번 가는데 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을 했어요? 3만 원인데? 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건 네 잘못이다. 아빠가 네가 애들한테 화내고 윽박 지르고 해서 애가 그렇게 된 거니까 아이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치료비 비싸다고. 치료 못 받을 것 같다고. 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면서 좀 이제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생활과 조금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면 낚시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낚시를 안 갔어요. 네.
아예 낚시, 안 갔어요? 네, 아예 안 갔고 그리고 애가 우울증 걸렸다는 거는 애가 새 학교로 가면서 학교 친구들끼리 왕따를 시키더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답답해. 그게 집에서 네.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학교 가가지고 막 주눅 들고 있으니까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제 마음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 때 이제 우울증이 있었고 주변에서 막 도와준다고 야 힘내 뭐해 해봤자 제가 꿍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우울증은 안 사라져요. 제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첫째 딸한테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울증이라는 이런 걸 봤는데 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큰아이가 정말로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지나가면 될 것 같은지 전문가를 좀 만나봤거든요. 네, 네 한번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바라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놀이도 하고 또 재미있는 모래 놀이도 같이 해볼 거야. 심리 치료 상담이죠. 살짝 지금 아. 네.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집을 한번 그려봐 줄래? 그래. 그림으로 심리 상태를 보고. 아 가족이 없어. 헐. 꽃만 두 송이 있네요. 뭘까요? 이 집은 사람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원래부터 안 살았을까? 만약에 우리한테 살라고 하면 이 집에 살 거야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아이고 세상. 안 살고 싶은 집을 그리는 아이를 처음 봤어. 현재로서는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좀 보여져 소아 우울감이. 아. 이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바닷가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불안정 애착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꾸준히 조금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경우에는 양의 환경적인 요인.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빠 내가 그냥 슬픈 건 매일 현재 우리 한별이의 이런 취약한 정서적인 부분들은 동생들에게도 이미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고 큰일났네 아버님 어떠세요? 아 생각 많이 하시겠다 좀 찹찹하네요 놀라셨어요? 네 어떤 가네요. 부분에 놀라보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집 그렸던 거하고 예. 싸운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예. 좀 그러네요. 뭉클하네요. 너무 미안해요? 네. 인정해요? 애 앞에서 많이 싸웠던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진단을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약을 사는 경우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아버님도 본인이 지금 전문가, 심리 전문가처럼 진단을 벌써 내렸잖아요. 쟤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아내분 남편한테 정확히 바라는 점 있으면 낚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예 취미니까 못 끊는다고 하기는 못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솔직히 10년 동안 살면서 애들이랑 같이 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낚시 외에는. 아이고. 그냥 펜션이나 이런 데라도 그냥 가서 며칠이라도 딱 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냥 이게 다 바라는 바람이에요, 저는. 가가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 충분히, 완전히 고민이에요. 지금 속이 고구마 500개가 들어선 것 마냥 너무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로 고민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고민이에요. 전 역시 좀 누르고 싶지만 우리 한별이에게도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억 두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아내 입장에서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답답했겠다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확인하기 전에 예. 예, 대결에서 패하셨습니다. 인정? 남편 인정?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죠.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 최고입니다. 우리 한별이, 은별이, 네. 색별이한테도. 한별이, 은별이, 색별이는 제 미래고요. 제 앞날이고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질 준비 됐죠? 달라져야죠. Are you ready? 영어 못 알아듣네. 뭐라고? 너무 좋았어. 준비된 겸? 네, 열심히 됐습니다. 네, 열심히 됐습니다. 바람난 만편 몇 편으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아, 무서운데. 만점 저희가 200표거든요, 총. 자, 200표 중에 100표는 당이 넘어왔고요. 네. 자, 과연. 60. 60. 아.